지난번 단양에서 복귀할 때 충주를 거치며 정찰했던 노지가 있다. 오늘은 강변에서 조용한 노지 캠핑을 즐길 예정이다. 출발에 앞서 장비 변화가 있었다. 보온병을 얻었다. 800cc 정도 되는 것 같다. 생수병보다 무겁지만 부피가 작아서 좋다. 모토 캠핑은 무게보다 부피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매트리스다. 나는 항상 매트리스가 불편했다. 부피가 커 외부에 수납해야 하고 외부에 수납하면 운전이 불편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새로 장만했다. 캠핑 매트는 발포 매트, 자축 매트, 에어 매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발포 매트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피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자축 매트는 매트 안에 뼈대 같은 게 있어서 마개를 열면 반쯤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고 부풀지 않을 때쯤 좀 더 넣어줘야 한다. 뼈대 때문에 에어 매트보다 약간 무겁고 부피가 약간 큰 것이 많다. 에어 매트는 물놀이에 쓰는 튜브처럼 안에 공기만 들어가며 부피가 작고 가볍다. 단점은 움직일 때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랑 질감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자축 매트가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제품이 많다. 사실 나는 에어매트의 바스락거림을 싫어했지만 이번에 에어매트를 구매했다. 작은 부피에서 오는 편리함에 굴복한 것이다. 잘했다. 내가 구입한 제품은 니모사의 알파인 롱보우다. 가격은 20만원이 조금 넘는다. 파우치에 제품 설명이 있는 듯하다. 읽지 않았다. 잘했다. 구성품으로 펌프색이 동봉돼 있다. 에어매트에 입으로 직접 공기를 불어넣으면 습기와 숨결에 포함된 작고 귀여운 입안 세균들의 침투로 제품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펌프색으로 간접적이고 편하게 바람을 넣는다는 취지이다. 마개는 이중 구조인데 첫 번째 주황색 마개를 먼저 열고 공기를 넣은 뒤 뺄 때는 그 다음 마개를 열면 된다. 펌프색 사용법은 첫째 마개에 펌프색을 끼우고 뒷부분을 열고 공기를 채워 넣은 뒤 공기가 빠지지 않게 닫고 둘둘 말면서 매트 안으로 공기를 넣으면 된다. 대충 2.5번 정도 반복하면 되는 것 같다. 귀찮았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에어펌프다. 동네 마트에서 5,000원에 샀다.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간다. 한쪽은 바람이 들어가고 한쪽은 바람이 빠진다. 에어매트에 공기가 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해본다. 나는 테스트를 위해 최대한 넣어보려고 대략 1분 동안 넣었지만
제조사 권장량은 80%까지만 공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분이 안 걸릴 것 같다. 공기 주입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생각보다 바스락거리는 소음도 작았다. 잘했다. 공기 빼는 시간은 될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빠진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기존에 쓰던 네이처하이크 발포 매트리스랑 비교해보면 대략 2배 이상 작다. 초코파이는 에어 매트리스보다 2배 이상 작다. 잘했다. 방수백 내 침낭 배치도 바꿔보니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번에는 배낭을 뺐다. 편했다. 대신 우인항을 방수백에 결속해 공간을 늘렸다. 항구 문식 딥팩이다.